안녕하세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개가 보이는구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데 너무 아는 분 같아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나요? 아, 네. 네네. 아, 고마워요. 들어오시기 전에 네. 저희 애들한테 간식을 하나씩 주시면 애들이 덜 짖을 거거든요. 어떻게 줄까요? 들어오셔서 네. 애들이 앉으면 주세요. 앉으면. 아, 알겠어요. 네. 얘가 특히 안 앉거든요. 아, 안 그래요? 네, 문은 어떻게 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택이고요. 오케이. 택이. 택이. 어, 안전 줄까요? 오? 네. 오케이. 찬스. 제키 제키. 제키. 네. 제키. 제키. 제키 제키 찬. 제키 제키 제키. 오이. 잘했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 앉아야지. 앉아야지. 안 돼. 오케이. 벌써 앉아서. 오케이.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얘들아 들어가자. 아, 전원주택의 상징이죠. 바베큐. 네네. 택이야. 실례하겠습니다. 택. 택이. 택 here. 택이야. 간식. Come on. 너 왜 이래? 택이 이리 와. Come on. 네, 문 닫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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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구야. 아니, 여기는 이 고양이 뭐죠? 저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 저쪽에. 네. 아. 어, 아니, 생각보다. 어, 죄송해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 이제 이거는, 보호자님. 네, 저의 좀 미화된 버전이고. 네. 이거는 남편의 10년 전 버전. 10년 전. 오, 그 날씬하네요. 이 친구는 누굽니까? 택이요. 택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아까 저 고양이가 저 노란색 고양이 한 마리하고. 네네, 네. 그 친구는 이제 써니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써니. 회색 고양이 친구가. 예. 제 별이라는 친구예요. 별이.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지금 저 두 분이 부부? 네. 네. 아, 결혼하신 지는? 저희는 작년에 결혼했고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작년 언제? 작년 9월 달에 결혼했어요. 9월에. 아, 그죠? 어디 나라? 미국이요. 미국. 한국 오신 지는 혹시 얼마나? 9월 3년 됐어요. 3년. 아, 3년 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같이.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저 두 분이
강아지를 좋아하셨나요? 네, 특히 이제 가족은 원래 그 랩 가족이에요. 랩. 저희 네. 라브라더스. 라브라도어는 한 번쯤에 다섯 개 있었어요. 다섯 마리나. 다섯 마리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야, 그러면 털이 장난 아니겠는데? 나 이런 사진 너무 좋아. 되게 어색하게 서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강아지를 다 들고.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옛날 저예요. 예, 요, 그리고 제 아버지예요. 아, 아빠? 아 저요? 지금 아 형, 어머님 그리고 동생이요. 아, 다 남자예요? 남자 네. 셋에 레브라도 다섯을 키운다고. 와, 걔가 여덟 마리예요 그러면. 그럼 걔가 여덟 마리인 거예요. 맞아요. 야,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네. 네. 어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느낌이 되게 한적한 동네 같은데? 네. 되게 시골이었어요. 아. 그 뒷마당 아주 크니까요. 그냥 한 얼마나 됐어요, 뒷마당이? 오, 축구장? 축구장보다 막 두 배예요. 에? 축구장 두 배요? 네. 선생님, 저 재벌이랑 결혼했나요? 아니요. 알라밤은 시골이니까 되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오라! 거의 쓸 수 있는 동네였지만 네. 진짜 만났나 봐요. 저 근데 저 시댁에 안 가보셨어요? 아직? 이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셨는데 저는 그 집에도 사실 가고 나서 이게 공용 마당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시댁에서 이제 랩 두 마리 하고 허스키 한 마리 키우시는데 얘들이 정말 덩치가 커서 소 같거든요. 소 같은 애들이 우르르 뛰어다니는데도 전혀 막 네, 좁아 보이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아, 개를 좀 키웠던 집이구나. 네. 우리 저 보호자님도 그러면 반려인? 저는 사실 태기가 저 첫 번째 강아지고요. 아, 처음 키우신 거예요? 태기가? 네, 저는 네. 태기가 처음이고 이제 남편이 원래 별이를 데리고 있었어서 별이 그러셨어요? 그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고 한국에서? 네. 한국에 오자마자 고양이를 입양하셨구나. 네. 팬데믹 키티라고. 네. 아, 그러면 첫 번째가 별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태기였어요. 네, 사실 이제 태기는 어렸을 때 개인 구조자님이 이제 구조를 하신 강아지를 정말 어린 퍼피를 데리고 온 거였고. 아. 그러면 저항감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키워보는 강아지를 맞아. 이 퍼피를. 어떻게 좋은 강아지로 길러낼 것인가 이런 게 마치 처음 부모가 되는 것처럼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태기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그맘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밥 먹으면서 봤었던 이제 훈련사님 영상 같은 것도 이제는 필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필기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늘 되게 동물이랑 같이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늘 아쉬워하다가 그래도 이게 기회다 싶어서 태기를 만날 때는 저항감보다는 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얘 이름은? 이 친구 이제 제키는 원래 제키가 유기견 보호소 출신인데 제키처럼 이제 짜장 색깔 주둥이를 가진 애들은 거의 대부분 짜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너무 구수해서 너무 이제 보호소마다 짓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엘레강스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엘레강스. 근데 우리 제키가 되게 또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클린 케네디를 따서 제키라고. 했지만 다들 제키찬인 줄 제키찬 맞아요. 저도 제키찬 아까 그랬는데 반짝이 맞잖아요. 아니 저 제키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제키는 이제 성견일 때 성견일 때 길에서 떠돌던 아이가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자매견이랑 같이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제키가 이제 심장사상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해외 입양 예정이었던 게 취소되고 안락사 리스트가 그렇지. 되고 대신에 그 자매견이 해외 입양 모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자매의 이 너무 기가 막힌 운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누구나 안락사 이야 누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키는 거의 손을 대면 너무 긴장을 해서 과략근이 풀려서 이제 오줌도 싸고 그랬구나. 똥오줌을 너무 눈싸 그랬어요. 네, 지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던 애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점점 여기 있다가 이제 손에 있는 간식을 받아 먹다가 이러는 게 이제 보이니까 점점 눈에 보이게 좋아졌구나. 네네.
그래서 제키의 자매견은 지금 뉴욕에 잘 입양돼서 다행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연락도 해요. 너무 다행이다. 네네. 얘도 다행이다. 얘도 잘 됐네. 네, 이렇게 제키나 제키 자매견 같은 강아지들처럼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 저처럼 정말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식이 변하고 나면 이렇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데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매칭이 되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겨 막 생겨가지고 한 30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빠졌어요. 저는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좋아해서 정말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제키를 데려온 그 보호소에서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뭐 한글로 글을 쓰든 아니면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보든 해서 남편한테 넘기면 남편이 훨씬 더 이제 아름다운 문장으로 잘 그렇지 은느리가 잘 들어가 네네 은느리가 까다 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그런 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특히나 진도 믹스 큰 강아지들을 잘 입양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작년 한 해 총 다 하면 한 40마리 정도? 아, 두 분이요? 거의 팀에 가깝죠. 이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고. 와. 아니, 이건 진짜 천사다. 아니, 궁금한 게 저 해외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사이트가 있나?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다가 별그램에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별그램도 쓰고 이제 얼굴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입양용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를 다 올려봐요. 예전에 보니까 급하다고 이동봉사자 구한다고 막 써있던데 이동봉사자 구하는 건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죠. 아유 그때는 뭐 아예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매칭 입양자가 다 돼 있는데 이제 나갈 표가 없어서 그때는 너무너무 그렇죠. 힘들고 뭐 안 되면 진짜 사비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이효리님 어이구야 효리님 때문에 좀 알려주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요 네. 진짜로? 네. 이효리님 덕분에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동봉사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봉사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셔서 훨씬 예전보다 구하는 게 덜 힘들게 됐어요 아 임시보호라는 것 자체가 반려견에게 좋은 정거장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정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정거장이 돼서 종착지로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이분은 진짜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걸 하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시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반려견과 또 그 새로운 주인이 될 영원한 보호자가 될 그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좋은 임시보호자라고 생각해요.